2020년 11월 3일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에서 2021년 4분기 배당금을 발표를 했네요. 실적 발표가 내일 있을 예정인데 오늘 배당금에 대해서 1-4분기 내년도 1-4분기 똑같이 배당을 한다고 발표를 했네요. 그러면서 2007년 10월달 상장 이후에 한 번도 배당금을 삭감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노티스를 했습니다. 여기 Summary of First Quarter 2021 Regular Monthly Dividend 이렇게 2020년 11월 3일날 디클레어를 했고요. 각각의 월별 디비던드 데이트가 있습니다. 페이먼트 데이트가 1월달에는 15일, 2월달에는 10일, 3월달에는 15일 주당 $0.205, 토탈 $0.615를 2021년 1-4분기에 지급 예정입니다. 요즘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이 주가가 회복이 안 돼서 조금 불안했는데 이렇게 배당금을 내년 3월까지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메인스트리트 캐피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